오셨어요? 아, 저기 사장님, 그 팀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환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젠 열심히 일할게요. 지금 기분이 꼭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참아줘서 고마워요. 인영 씨, 이런 모습 다시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김기준 씨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임찬이랑 저녁 먹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빠, 나 신경 쓰이게 좀 하지 말아주라. 나 사업하는데 지장 있거든? 다시는 나쁜 소식 전하지 말아줘. 그래. 인영 씨는 매일 와? 오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한대? 나 인영 씨 이해 못하겠어. 물론 생명을 구해줬다고 다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길을 가다가 누가 날 구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지. 그치만 오빠하고는 다르잖아. 애기 아빠고 또 서로 사랑하고. 희주야, 난 오빠의 지독한 사랑에 질려서 물러난 사람이야. 정말 오빠가 나한테 빈 껍데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러난 거라고. 오빠가 왜 나한테 내가 불행할 거라고 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인영 씨랑 결혼할 사장이라는 사람은 결혼 약속은 했지만 애기 아빠도 아니고 사랑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만할래. 나 인영이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다. 왜? 내가 험담하는 것 같아서? 아님 오빠 마음이 아파서? 오빠랑 인영 씨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됐어, 희주야. 그만 가주라. 난 오빠나 인영 씨 같은 사람 너무 싫어. 솔직하지도 못하고 고집은 세고. 게다가 그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주고. 말하다 보니까 오빠보단 인영 씨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다. 인영 씨가 정말 오빠를 잊어서 죽기 살기로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 걸까? 마음 저 구석에 기준이 있다는 거 고모도 알아. 우리 결혼 진행시키는 거 좀 무리인 거 같지 않아요?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해요.
인형이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어머니 인형이 다시 찾아가시면요, 어머니랑 의절하겠다고요. 아니 지가 결혼을 포기해야지. 어떻게 자식을 포기를 해. 네가 무릎을 꿇으라면 내가 무릎을 꿇어마. 내가 빌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마. 인형씨, 우리 결혼 있잖아요. 없었던 일이에요.